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 예매 트래픽이 단 1분 만에 최대 약 370만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인터파크 역대 최대 트래픽입니다. 지난 14일 저녁 8시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2023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I'm Here로 서울 공연 6회차 티켓 예매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연 역시 예매 오픈 전부터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가 마비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양보 없는 피켓팅이 예고됐습니다. 실제로 동시 접속자 수가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단 1분 만에 최대 트래픽인 약 370만을 기록했으며 공연은 무선 속도로 빠르게 전석 매진됐습니다. 콘서트 주최 측은 안표상들도 주의하고 있습니다.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권에 대하여 사전 안내 없이 바로 취소시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임영웅의 서울 콘서트는 오는 10월 27일부터 29일, 11월 3일부터 5일에 열립니다. 배우 김동호와 그룹 헬로비너스 출신 윤조가 결혼합니다. 김동호의 소속사 메이크스토리는 11일, 김동호가 소중한 인연을 만나 11월 100년 가약을 맺는다며 예비신부와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다 오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식은 서울 모처에서 양가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동호와 윤조도 같은 날 각각의 SNS를 통해 잡힌 편지를 게재하며 해당 소식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먼저 김동호는 평생의 동반자로 함께하고 싶은 인연을 만나 올해 11월에 결혼하게 됐다며 내 인생의 거의 절반을 함께한 팬분들께 결혼 소식을 알리는 게 기분이 참 묘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윤조는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돼 추운 겨울이 오기 전 결혼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비신랑 김동호에 대해서는 많이 불안정하고 위태로웠던 내게 큰 힘이 돼주고 늘 내 곁을 든든하게 지켜줬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임정희도 핑크빛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속사 PNB 엔터테인먼트는 15일 임정희가 발레리노 김희연과 10월 3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임정희의 예비신랑인 김희연은 국립발레단 솔리스트 출신으로 지난 2013년 한국발레협회 콩쿠르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등 작품에 출연하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임정희와 김희연은 지난해 10월 탱고발레 공연에서 각각 배우와 댄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6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로 예쁘게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올해 2월 방송된 KBS1 열린음악회에 함께 출연해 할렐루야로 아름다운 동방 무대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배우 조인성과 SBS 아나운서 출신 박선영이 뜬금없는 결혼설에 휘말렸습니다. 15일 오전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배우 조인성과 박선영 전 SBS 아나운서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이른바 찌라시가 퍼졌습니다. 접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듯한 두 사람이기에 네티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혹스러운 건 양측 소속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설이 퍼지자 조인성과 박선영 측은 빠르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조인성 측 관계자는 친분까지는 개인적인 일이라 확인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이 결혼은 물론이고 열애 중인 것도 아니다며 이런 루머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말 그대로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선영의 소속사 역시 본인과 직접 통화도 했는데 결혼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학 축제 무대에서 지나친 퍼포먼스를 선보여 논란이 됐던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0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앞서 화사가 공연음란죄 혐의로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에게 고발당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화사에게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었으며 조만간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다소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하긴여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 배우 한소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속사 나이나토 엔터테인먼트는 13일 한소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소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경선 크리처 시즌2 촬영 중 몸에 이상을 느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빌리 문수아는 건강상의 이유로 또다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소속사 미스틱 스토리는 12일 빌리 공식 팬카페를 통해 문수아가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일시 중단하게 돼 안내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문수아가 당분간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내린 결정이라며 팬들의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문수아는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고 문빈의 친동생입니다. 앞서 문빈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2달가량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6월 활동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